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생방송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간략하게 짚고 오늘 본계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CPI 넘버가 새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예상은 0.3으로 했는데 실제 나오니까 0.4로 됐어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1.6%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래 1.1% 정도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경제가 핫하다, 너무 뜨거운 열기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아침에는 1.3%까지 떨어졌다가 1%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11개 섹터 중에 인플레이션에 지금 현재 취약한 섹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연준에서 원래 계획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6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올해 3차례 중앙금리를 낮추겠다는 계획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판단과 그런 것에 대한 공포심이 좀 오늘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월요일날 제가 시장 포커스 시간에 이미 예상한 대로 등락폭이 오늘 클 것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그대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섹터 중에서도 그동안 마이너스 30% 정도가 이게 빠져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공실률이 미국이 상당히 높고, 중앙금리가 높기 때문에, 물론 모기지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앙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리얼 에스테이트 그 부동산 쪽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부동산은 섹터는 약 1.3%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 그거 경기 방어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은 씀씀이 커진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과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0.5 정도가 오늘 그 섹터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헬스케어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헬스케어 쪽이 또 대략 0.4% 정도 돼서 요 세 개 섹터가 오늘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앙금리가 올해 내려가겠느냐, 올해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다행이지만 내려가지 않고 현상 유지라든지 아니면 올라갈 경우는 상당히 다른 섹터들은 취약할 수가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러셀 2000, 특히 스몰 캡이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까지 힘들었다가 3월달에 올라왔었거든요. 중앙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것이 확실하게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금리가 좀 내려갔었는데, 러셀 2000은 스몰캡 같은 회사인 경우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반드나 이걸 많이 찍어야 돼서 반드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반 프라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중앙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몰캡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뭐 방송 중에도 뭐 오픈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제일 크다는 거죠. 러셀 2000은 사실 당분간은 소형주는 피해라는 말씀이 올해 아주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섹터, 그러니까 데이빗 형님 30대 군의 인더스트리얼 섹터 몇 개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앙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초에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섹터 여러분한테 데이비드 형님 3세 그룹에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지난 1월달부터 봤을 때 한 40% 정도 올라간 인더스트리얼 섹터 중에 그 여러분 아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오늘 같은 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였고, 파이낸셜 섹터도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좋고시라고 생각했지만,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커지면은 사실 파이낸셜 섹터가 어려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가 좀 많이 빠지고, 각각 0.3, 0.5에서 섹터가 빠졌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섹터와 파이낸셜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이 알고 있는 기업분들 있죠? 투자 대상에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셀 2000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0일 무빙데이에서 최하점으로 또 떨어졌어요. 5%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주수뿐만 아니라 러셀 2000은 대략 제 생각인데 5% 정도의 코렉션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경우 그러면은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스몰캡 회사죠 같은 경우는 코렉션이 대략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S&P 500 뭐 이런 건 괜찮지만 러셀 2000은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1%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평소에 강조했던 종영 폴폴리오를 짜고 그 다음 대비생님 30대 그룹하고 AI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라지캡부터 해가지고 종영 폴폴리오를 짜셨던 분들은 오늘 상당히 하락장에서 잘 견뎠던 하루입니다. 최근에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특히 최근에 3월 달에부터 또 4월 달부터 또 멤버십 가입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많이 느는 게 저는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 다 챙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를 따라줘야 돼요. 공부를 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멤버들은 신규 멤버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넣어놨어요. 몇 달 저기 그 한 벌써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그거 보셔야 되고 아카데미 시간을 꼭 보시고 지난 방송을 꼭 보셔야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희가 주식을 가르쳐주고 뭐 추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내고 왜 노력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주식이 가능성이 있고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섹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꼭 최근에 많이 조인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투자 아카데미 시간 제가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몰아들으시면은 52가 뭔지 114가 뭔지 2030이 뭔지 333이 모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같은 날 하락장인데도 굉장히 견디는 힘이 커진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존 멤버들 그렇게 그 하락장에 견뎌주셨던 분들은 댓글에 꼭 그 좀 추천을 해주세요.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아 그게 그런구나 이렇게 후배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국 캐티우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결산을 통해서 ETF, ARK ETF에 대한 좀 본인한테 좀 실망한 그런 발언들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제 20몇 년 동안 캐티우드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만 어떻게 한국에 우연히 팬데믹 때 들어가서 주식하다 보니 캐티우드가 뭐 마치 신처럼 뭐 이렇게 커트처럼 일론 머스크 커트 그 다음에 캐티우드 커트를 많이 여러분 했잖아요. 그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도 자기 자신 판단을 자기 자신이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QQQ만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135% 데이빗 형님 30대 그룹이랑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지난 5년 동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220% 올랐어요. 제가 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캐티우드 같은 건 160불의 고점에서 지금 47불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그 소문이나 그 뭔가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너무 커지면은 거기서 한번 저를 포함해서 저도 100%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보를 주고 프로세스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용 펄프를 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에 몰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거나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을 시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인더스트리얼 섹터랑 파이낸셜 섹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우리가 목요일날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또 PPI 넘버가 나오거든요. 근데 PPI 넘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는 또 내일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333 법칙, 우리가 평소에 좋다는 거 333 법칙에서 아마 그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유틸리티나 유틸리티 섹터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은 날 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나, 그죠? 유틸리티나 이런 섹터들을 매각해야 되는지 이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뭐 저희가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인더스트리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파이낸셜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오늘 되겠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목요일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국채가 지금 4.56%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지금 10년 국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국채 시장에 안 나오니까 미 국채 시장을 그러면은 떨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이자율을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자꾸 팔고 있고, 그러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면 10년 국채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더 크게 물어야 되겠지만, 미국은 차기 정권이 들어오면은 아마 가버먼트 셧다운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때 이제 단기적인 또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11달에 들어서는. 그 지금 미국이 지금 부담이 커요. 근데 단지 굿뉴스는 달러가 다 같이 강세예요. 여러분도 뭐 축하드리죠.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강세하면 좋으니까. 그다음에 골드 프라이스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달러가 강하고 전 세계에서 금 보유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 CPI 넘버가 설사 내일 안 좋게 나온다 그래도, 높게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CPI 넘버도 중요하고 PPI 넘버도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요, PCE 넘버입니다. 예,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뭐 이런, 그죠? 이런 건데 PCE가 이제 4월 26일 날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폭락장이 와도 단기적인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뭐 멤버들이 들고 있는 섹터 중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이게 맷집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정리하고요. 질문하고 Q&A는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크게 뭐 염려될 상황은 아니다. 대신 내일도 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